네, 안녕하십니까 더공시의 김선입니다. 아. 네. SK 그룹이 그 이슈가 요즘 참 많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SK 그룹에서 이슈가 좀 터져 나올 것 같은데요. 에, 여러분들 뭐다 아시다시피 그 SK 텔레콤의 그 기업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그 1분기 중으로 그 SK텔레콤 기업분할 공시가 나와서 아마 3월달 전기추총에서 처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어, 1분기에 그 기업분할 공시가 나오는 것은 뭐물 건너간 것 같고 2분기에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으로 바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뭐 SK의 그 바이오 어, 사업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날 예상하기로는 그 LG화하고 학 지금 ITC 소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2월 10일날 배터리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SK의 큰 이슈들이 줄줄이 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하고 이 다음 시간에 그 SK 그룹의 이슈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다뤄볼 텐데 오늘은 우선 그 SK 그 기업 분할 기업 분할을 한번 먼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SKT 분할을 둘러싼 그두 간판 애널리스트의 전면전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어 여러분 아마 시장에서 아시는 분은 이 내용을 조금 아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아주 재밌고 그래서 SK 텔레콤을 기업 분할을 했을 때그 분할로 인해서 SKT, SK 텔레콤과 어, 주식에서 SK, 그 SK 주가 전망에 대해서 어, 그 증권사의 그두 간판 애널리스트가 어, 리포트를 통해서 서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 내용을 아주 철저하게 완전히 뜯어서 한번 보면서 그 SKT의 기업 분할이 있었을 경우에 SKT하고 SK 주가 시나리오를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SK 그룹의 지배 구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태원 회장이 있죠. 그 다음에 어, 최회장이 SK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총 22조, 한 9천억 정도 되고요. 자여게 지주회사죠. 여기 지주회사고, 이 지주회사 밑에 많은 자회사가 있죠. 이제 이노베이션도 있고 SKC, 뭐 케미칼 등등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기 SKT입니다. SK텔레콤 26.8%, SKT는 이제 통신사업을 하죠. 그래서 시총이 아마 아, 한 19조. 19조 한 8천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SKT 밑에 많은 자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시총 한 94조 그 다음에 이제 SK 브로드밴드 그 다음에 보안회사 ADT 캡스, 그 다음에 이제 원스토어 그 다음에 11번가 또 이제 우리 티맵, 티맵 모빌리티 요거는 이제 티맵 모빌리티는 이제 티맵 사업을 어, 분할을 해서 우버하고 같이 합작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1 1번가는그 아마존하고 제휴해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이제 SK 전반적인 그 지배 구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한번 이잘 보시면 하이닉스 시청이 한9 4조 정도 되죠, 그죠? 그니까 이제 SKT가 지분 20%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94조 6천억 지분의 20%를 적용을 하면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그냥 그대로 단순 계산으로는 한 18조가 넘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SKT 총액이 19조 8천억밖에 안 돼요. 19.8조밖에 안 돼요. 예. 자, 여기 뭐 브로드밴드라든가 ADT캡스 원스토어 11번과 티벤 모빌리티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어, 적어도 뭐그 조단위의 밸류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비상장 자회사들도 쭉 깔려 있는데 하이닉스 하나만 가지고 단순 계산으로 18조 이상의 에, 밸류가 있는데 지분 20%니까 SKT 시총이 19조 8천억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SKT가 투자 자산들, 투자 지분들의 이 밸류를 시총에서 거의 이그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네. 예, 투자 지분 가치가 이 시총에 사실상 거의 아주 미약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예,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그렇게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차피 기업 분할을 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왜 기업 분할을 하느냐는 우리가 뒤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은 어, 분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알아야지 어, 증권사 두 간판 애널리스트가 왜 저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에 대해서 잠깐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할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서 확실히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어, 좀 집중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어, 차이나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어, 두 개의 사업부가 있습니다. 짜장 사업하고 짬뽕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40% 일반 소액 주주가 60% 지분을 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짬뽕 사업을 따로 떼내어서 물적 분할을 해서 회사를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지배 구조가 변하냐면 차이나에서 짬뽕이 떨어져 나가니까 차이나는 짜장 사업만 하고 짬뽕 사업을 하는 새로운 회사 주식회사 짬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짬뽕의 지분 100%를 차이나가 가지게 되는 100% 완전 모자 회사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분할 형태. 이것을 물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짜장 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를 그냥 그대로 똑떼가서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이 새로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그, 차이나 가 그냥 그대로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100% 이제 그 지분 관계가 성립되는 거 요게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옛날에 분할할 때다 했었죠 그죠 예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자 차이나 짜장 짬뽕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짬뽕 사업을 분할하긴 하는데, 인적으로 분할해서 회사를 하나 신설한다. 그러면 이렇게 회사가 수평적 관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짜장 사업만 남고, 짬뽕을 하는 새로운 회사, 주식회사 짬뽕이 생기는데, 기존 주주들이 두 회사에서 가지는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분할하기 전에 회장님 40%, 우리 소액 주주들 60%인데, 분할하고 나서도 두 회사 각각에 대해서 회장님은 40% 지분, 그 다음에 일반 주주들은 60% 지분을 가지는 형태. 어, 이게 인적 분할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인적 분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분식. 예, 자 만두 사업 하고 있죠. 예, 만두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분식이고, 자, 자회사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김밥, 어, 국수, 어, 떡볶이. 예. 지금 한 4시 반인데 좀 배가 많이 고플 시간이죠. 그렇죠? 예. 만두가 어, 만두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렇게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만두 사업을 인적으로 분할을 해서 그 회사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 만두 사업을 그대로 이제 딱 갖고 가져가면서 회사를 새로 만드는데, 만두 사업을 딱 떼가지고, 회사 이름은 기존 회사 이름인 분식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간다고 해보겠습니다. 만두? 떼가지고 회사를 새로 만들면서 회사 이름은 분식으로 바꾸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회사는, 남아있는 요, 요 회사는 뭘 하냐면 자회사 관리를 합니다. 투자사업을 하는 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김밥하고 국수하고 떡볶이를 전부 다여기 투자사업을 어, 하는 어, 회사 밑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버립니다. 회사 이름은 뭐 분식 홀딩스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 뭐요 만두 밑으로 김밥이나 국수나 떡볶이 중에 하나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 아, 역시 어, 만두는 국수하고 어울리지. 그러면 여기 만두 밑에다가 주식에서 국수를 보낼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그냥 김밥, 국수, 떡볶이를 전부 분식 홀딩스 밑에 배치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식 홀딩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죠? 예. 지주회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회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그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를 관리하면서 뭐 배당이라든지 뭐 브랜드 로얄티라든지 이런 수익으로 수익을 정리하는 그런 회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형태의 인적 분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주 회사를 만들 때는 이런 형, 형태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적 분할, 물적 분할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인적 분할을 할 때도. 사업을 하는 두 개의 회사로 분할을 하는 경우 아니면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이제 습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SKT에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SKT가 이제 원래 이런 구조로 돼 있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SKT를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하는데 어떻게 분할을 하냐면 요 통신 사업을 따로. 해가지고 회사를 새로 하나 만들면서 그 회사의 이름을 SKT로 하고 기존의 SK텔레콤 그대로 하고 남아있는 회사는 하이닉스 브로드밴드, 뭐 ADT 캡스 원스토어 11번가, 팀앤모빌리티 이런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이런 자회사를 관리하는 투자회사 SKT 투자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통신사업을 떼서 회사를 하나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통신사업이 떨어져 나가고 나서 남은 그 존속법인, 그 남은 법인은 그냥 이런 자회사들 지분을 쭉 가지고 이런 자회사들의 지분을 관리하고 지배하면서 이런 자회사들로부터 뭐 어떤 배당 같은 걸 받아서 어그 살아나가는 그런 회사가 되는데 그 회사는 뭐 그냥 우리가 어 SKT 투자회사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SK 투자회사가 생 생기고 그 다음에 SK 통신사업회사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누게 되는 인적분할 형태로 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배 구조에서 여기 주식회사 SK는 SK 그룹 전체의 지주회사죠. 그런데 여기 SKT를 분할을 하면서 생긴 SKT 투자사업회사. 다시 말해서 이런 하이닉스나 브로드밴드, 캡스, 원스토어 같은 지분을 쭉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룹 전체의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여기 지주회사 밑에서 이런 많은 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지주회사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T는 사업을 하는 SKT 통신사업회사하고 그다음에 중간 지주회사 이렇게 두 개로 인적 분할되어서 나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통신사업을 떼서 그냥 밑에 100%그 자회사로 그냥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러면 통신사업을 하는 자회사는 지금 여기 하이닉스나 브로드밴드 ADT 캡스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여기 밑에 100% 자회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네. 자. SKT 투자회사, 즉, 중간 지주회사가 있고, 이 중간 지주회사 밑에 100% 자회사로 SKT 통신회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신회사는, 어, 이, 이 지주회사는 하이닉스 브로드밴드 캡스 원스토어 1 1가 팀의 모빌리티 지분을 쭉 가지니까, 이 통신회사도 역시 이 투자회사 밑에 100% 자회사로 이렇게, 예, 이렇게 평행선상에 이렇게 서 있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 요게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요 그림에서 보는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죠? 그다음에 인적 분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자 SKT 투자회사 중간 취주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SKT 통신 회사 이렇게 두 개로 찢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원래 SK가 지분을 26.8%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회사 모두에 대해서 똑같이 26.8%, 26.8%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인적 분할의 원리에서 배우게 됐죠. 그죠? 회사를 인적 분할로 두 개로 나누게 되면 우리 김회장님이나 일반 주주나 그 찢어진 두 회사 모두에 대해서 똑같은 지분율을 가지게 된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요렇게 요렇게 두 회사로 나눠지고 요 SK는 똑같이 26.8%, 26.8%를 가지게 되고 요 SKT 투자회사는 글자 그대로 중간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원래 SKT가 가지고 있었던 자회사들을 모두 다이 중간 지주 회사 밑으로 이렇게 보내 버립니다. 근데 예,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아 브로드밴드는 SKT 통신회사 사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브로드밴드는 그냥 SKT 통신회사 밑으로 보낼까 해서 요거 정도는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가정을 해본 겁니다. SKT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이 이 브로드밴드, 이 브로드밴드도 여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실제로 나중에 SKT가 분할할 때이 브로드밴드 조차도 이쪽으로 가버리고 SKT 통신회사 밑에는 굵직한 자회사들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 브로드밴드는 SKT 통신회사하고 여러 가지로 뭐 같이 뭐 어떤 공동 마케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적인 관련도가 밀접하기 때문에 브로드밴드 정도는 SKT 통신회사 밑으로 보내지 않겠느냐 하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는데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뭐가 있느냐. 여기 이게 딱 생깁니다. 투자회사가. 여기 통신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10%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어, 이건 왜이 지분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가 옛날에 그 기업 분할, 그더 공식 기업 분할할때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자세한 설명을 안 했어요. 제가 여러 군데 강의 다니고 설명을 했는데도 우리 그 일반 그 투자자분들이 기업 분할에서 이게 왜 10%가 생기는지 그게 대해서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더 공식 시간에 이게 뭐냐면 분할 전에 SKT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이 있습니다. 자사주. 그게 10%가 있거든요.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로 10%의 지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네. 이쪽 회사가, 존속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신설회사에 대해서 자기주식 지분율만큼, 다시 말해서 SKT가 분할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분율 10%만큼 얘가 얘를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투자회사는 뭐, 하이닉스나, ADT 캡스나, 원스토어,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여기 SKT 통신회사에 대해서는 애초에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 지분율인 10%만큼은 지배력을 가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신회사 밑에는 이렇게 브로드밴드 있을 수 있고, 자, 최종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자, 어,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자, 인적 분할이 여기에서 최종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어, 또한번더 가봅니다. 한번잘 들어보세요. 자, 요 그림, 요 그림에서 어, 어떻게 변하느냐. 이 SK 주, 이 지주회사는 이 중간 지주회사만 꽉 틀어지고 있으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요 SK가 여기 통신회사 지분을 26.8% 가지고 있죠. 요것을, 요것을 여기, 여기 투자회사에다가 줘버립니다. 자, 통신회사 지분 26.8%였다 하고 줍니다. 그러면 요 투자회사가 요 통신회사 지분을 몇 퍼센트나 가지게 되냐면 요렇게 10%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주회사가 옛다 통신회사 지분을 하면서 그냥 줘버립니다. 그러면 10%에서 여기 26.8%를 더하면 36.8%의 지배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회사는 어, 지주회사한테서 어, 이 중간 지주회사는 그룹 전체 지주회사한테서 통신회사 지분을 이렇게 출자를 받습니다. 출자를 받고 어, 여기 중간 지주회사 자기의 신주를 발행을 해서 여기 지주회사에다가 그 대가로 줍니다. 어, 어 그냥 받을 순 없잖아요. 어, 증여 받는 게 아니거든. 어, 그니까 여기 26.8%를 어, 여기 중간 지주회사에다가 출자를 해줍니다. 출자를 해주면서 야, 너네 신주 발행해서 내가 출자해준 만큼 나한테 줘. 그러니까 여기 중간 지주회사는 그래 하면서 신주를 발행을 해서 SK 그룹 전체 지주회사한테 갖다 주겠죠. 그러면 여기 전체 지주회사는 중간 지주회사 지분율이 26.8%인데, 새로 중간 지주회사가 전체 지주회사한테 지분을 발행해주면 이게 뭐 4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죠그 그림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음. 그룹 전체 지주회사가 중간 지주회사 지분을 40, 50% 가지게 되고, 이 중간 지주회사는 요 통신회사 지분을 36.8% 갖게 되기 때문에 예, 여기 옆에 있던 통신회사를 야 내가 너 지분 36.8%갖 갖게 됐으니까 하이닉스나 원스토어나 11번가처럼 내 밑으로 와어 너는 거의 <laughs> 나의 자회사급이야 어, 어따대고 나하고 같은 선상에 있을 자식이 그러면서 이 밑에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통신회사 밑에 아까 브로드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주회사, 자회사, 얘네들은 모두 다 손자회사. 그 다음에 브로드밴드는 증손회사.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네, 마지막 한 단계 가더 있습니다. 뭐냐면 뭡니까, 어? 앵커님? 에, 에? 아, 아 브로드밴드 이슈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지주회사 체제에서. 어, 손자 회사는 증손 회사 지분 100%를 가져야 된다는 이슈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한 방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룹 전체 지주회사하고 중간 지주회사를 합병을 해 버립니다. 이거를 이걸 합병을 해 버립니다. 요거 두 개를 합병을 해서 한 회사로 만들어 버리면 여기 밑에 있던 손자회사들은 자회사가 됩니다. 그죠? 어, 한 등급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증손회사는 손자회사로 한 등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그룹 전체 지주회사, 즉, SK가 SKT 중간 지주회사를 쓱 흡수합병을 해버리면, 여기 SK가 있고, 얘네들은 전부 자회사가 되고, 여기 브로드밴드는 손자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SK 인적 분할의 최종 완성된 형태는 이 형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를 놓고 두 사람의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감정, 감정적으로 격, 리포트에서 확 느껴져요. 예. 리포트에서 아이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지금 이 리포트를 쓰면서 감정적으로 지금 격해져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리포트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리포트에 실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어재있는 내용으로 한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선은 에자 어, 이분은 그 싸우는 싸우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아닌데. 그 NH 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한번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SKT가 분할을 한다면 그 분할의 목적은 기업 가치 상승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SKT의 자회사들의 성장이 의미있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뭐, 아까 뭐, 저, 뭐, 원스토어, 또 ADT Caps, 또, 뭐, 11번가, 뭐, 이런, 어, 비상장 회사들의, 어, 성장이, 어 의미있게 나타나고 있고, 이제, 밸류도 높아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SKT 이 모회사의, 그, 통신 본업의 저성장 때문에, 이런 자회사들의 성장세가 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어, 지금 우리, 그, 이동통신 사업이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두드러지지 않잖아요. 예. 네. 어? 어. 그러니까 이 저성장 때문에 밑에 있는 ADD Caps 라든가 뭐뭐1 어, 1번가라든지뭐 원스토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뭐팀의모빌리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이렇게 어, 이, 이 그림자가 이렇게 쑥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공정거래법 작년 말에 통과됐죠, 그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SK 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 내년 이후에 신규 설립되는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된다. 자, 우리 개정 전에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을 20% 이상만 가졌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비상장자회사의 경우에는 어 30%였나? 40%였나? 아마 40%였던 것 같습니다. 40% 이렇게 이상 보유해야 된다. 이건데,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지분율 조건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그룹 입장에서는 야, 이 SK텔레콤을 중간 지주 회사와 사업 자회사 체제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중간 지주 회사를 내년도 이후에 마무리 짓게 되면 밑에 있는 자회사들의 지분을 더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분 20%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지분을 10%더 사서 어, 지분을 30%로 맞춰야 된다? 뭐죠? 시청 98조, <laughs> 시청 98조 회사의 지분율 10%면 거의 8, 9조 이상의 돈을 넣어서, 예,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성과급 때문에, 난, 성과급 난린데 8, 9조를 지분 사는데, 8, 9조, 그, 어, 우리 최태원 회장이 머리가 굉장히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K그룹 입장에서는 SKT의 중간 지주회사 전환을 어떻게 하든지 올해 안으로 최종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이런 지배구조 변화가 결국은 히든 밸류를 찾는 과정이 될 것이다. 히든 밸류라고 하는 것은 자회사 가치를 말한다. 자, 그래서 SKT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될 거다. 어. 이런 논리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애널리스트들이 비슷한 톤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 이 툴과 비슷한 톤으로, 어, 공통적으로 비슷한 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에, 유한타 증권의 그최남권 애널리스트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최남권 애널리스트하고 그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애널리스트 두 사람이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공방전을 벌이게 됩니다. 두 파이트가 두분다 이제 간판 애널리스트입니다. 그증권사의 간판들인데, 이 간판들끼리 이제 맞짱을 뜨게 되는데, 제가 이제 쭉 뒤에서 한번 맞짱 뜨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최남권 애널리스트가 뭐라 그러냐면, SK, 주식회사 SK, 그룹 전체 지주회사에 대한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있다. 뭐냐면, 그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SKT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봅니다. 이분은. 그래서, 지배 구조 관련 주로 거듭날 것이다. SK가. 자 참고로 뭐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SK의 바이오 전략이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SK 그룹이. 세포 어, and 유전자 치료 CDMO에 진입할 것이다. 우리가 뭐 CMO CMO 하는 건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게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manufacturing.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 위탁 생산 형태로 CMO라고 합니다. 그 manufacturing. 근데 여기 D가 중간에 들어간 development. 예. 그러니까 단순 위탁 생산이 아니고. 위탁 개발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죠. CMO하고 CDMO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위탁 개발 형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나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단순 CMO가 아니고 사실상 CDMO입니다. 회사 형태가. 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 최남관 애널리스트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빠르면 1분기 중에 SKT 중간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높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내년 초법 시행에 앞서서 이 법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게 유력시되는데 그 전에 중간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왜 중간지주회사로 SK가 전환을 하려고 하느냐? 목적은 기업 가치 향상이 첫째 있다 skt 자체의 기업 가치 향상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sk 주의 지배력 강화가 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sk 주의 지배력 강화 자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배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지주사 skt 그 다음에 밑에 하이닉스 이렇게 돼 있죠. 자회사, 손자회사, 지주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는 SKT를 거쳐서 올라오는 지금 손자회사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나는 형태는 뭡니까? 이게 최종적인 형태죠. 바로 지주회사 밑에 자회사 형태로 지금 하이닉스가 가 있는 형태, 이게 최종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체 그룹 전체 지주회사인 SK가 하이닉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 이게,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지배구조 개편, SKT를 중간 지주회사로 전환시키는 두 번째는 뭐냐면 SKT 자체의 기업 가치 양상. 뭐냐면 아까 그 NH 증권의 그안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통신 사업 자체가 좀 침체적인 산업. 으로 분류돼서 저성장 산업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까 그 밑에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자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IPO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자회사들이 조금 이렇게 묻혀지고 가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신 사업 논에 하고 그다음에 중간 지주 회사고 떼내고 11번가라든지 뭐 팀의 모빌리티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을 그냥 투자 회사 밑에다 갖다 놔라. 이렇게 좀 분리시켜 가지고 얘네들한테 이런 저성장의 어둠의 그림자가 아니고 이거 밝은 양지로 이렇게 내놓고 햇빛을 좀 쬐어 주게 되면 사람들이 오하고 이제 좀 바라보는 관점이나 뷰도 다 다를, 다를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 지주회사, 중간 지조회사 전환을 통해서 SKT 자체에 그저 밸류 재평가도 좀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목적인데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지배 구조 개편 방식은 인적 분할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종 단계는 SK와 SKT 중간 지주 회사의 합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런 어떤 그 분할이라든지 합병이 뭐 오늘 분할해서 내일 뭐 합병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SK하고 SKT 중간 지주회사 간의 합병은 언젠가는 추진될 수 있겠는데 자, 대주주 입장에서 볼때이두 회사의 합병 시기에 대해서는 시간 제약이 없다. 어. 뭐 빨리 안 한다고 해서 뭐 누가 뭐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온다든지 뭐 이게 잡아갈 건 아니니까 그래서 충분히 SK의 기업 가치를 키운 뒤에 대주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유리한 비율로 도달했을 때 합병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은 SK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SK주 그러니까 이 SK주하고 그 SKT 중간 지주 회사를 합병을 하는데, 뭐 SK 주의 기업 가치가 높을수록 더 좋겠죠.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은 중간 지주 회사 지분 없습니다. 그냥 SK 지분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지분이 덜 희석되려고 하면 여기 SK의 밸류가 중간 지주 회사보다도 훨씬 더 높을 때. 최태원 회장의 지분 희석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어 그런 시점에서 합병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의도적으로 뭐 중간 지주회사의 밸류를 뭐 낮추는 짓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범죄행위입니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나한테 유리하게 합병을 하기 위해서 중간 지주회사의. 뭐 밸류를 떨어뜨기 리 위해서 뭐 알바 고용해서 뭐 이상한 짓을 뭐 한다든지 헛소문을 퍼뜨린다든지 뭐뭐 좋은 소식을 감추고 나쁜 소식만 뭐 드러낸다든지 뭐 그래서 막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거는 그건 시세 조종이고 그 주주가 그 조작 행위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받아야 될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가 조작을 해서 유리한 비율로 도달했을 때가 아니고. 아무래도 최대한 그 SK 주의 기업 가치를 키우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뭐 대주주가 봤을 때이 정도면 어그 SK 주의 합병을 하더라도 어 지분 희석이 좀 덜하다 싶은 어떤 그런 어 시점을 골라서 이제 할 거다 뭐 그런 토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설령 합병을 하지 않아도 자 SK가 SKT 사업회사 주식을 중간 지주회사한테 현물 출자를 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간접 지배력을 높일 수도 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번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아까 여기서 요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에서부터 이제 가 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 SK 입장에서는 이 통신 회사 지분 26.8%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을 그냥 중간 지주 회사한테 현물 출자를 해 버린다. 이 26.8%를 줘 버리고 이 중간 지주 회사의 신주를 발행 받아서 이 그룹 전체 지주 회사인 SK가 그것을 가진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SK가 어 중간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26.8%에서 한 40, 50%까지 올리고, 이 중간 지주회사가 여기 통신회사를 한36.8% 정도 지배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가게 되니까, 자, 비록 하이닉스는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있지만, 이 하이닉스를 중간 지주회사가 20%를 지배를 했는데, 하이닉스를 20% 지배하는 중간 지주회사를 SK가 26.8% 밖에 지배를 못하다가 4퍼50% 지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구조하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간접 지배력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요이4퍼 요 50%라는 숫자가 20몇 퍼센트일 때보다는 4퍼 50%로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배력을 확 켜놓으면 얘가 얘를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SK가 하이닉스에 대한 간접 지배력을 높일 수가 있다. 요거 두 개를 합병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 그랬는데 오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연구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 리포트를 냅니다. 제목이 인적분할을 큰 호재로 보기 어려움,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 최남곤 애널리스트가 몹시 흥분하여서 기업가치 향상, 그 다음에 SK의 하이닉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 인적분할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가 되고 SKT 주가가 굉장히 그 재평가될 거라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낙관적인 뷰를 리포트를 이렇게 했는데 이 김홍식 그 연구원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적 분할을 한다면 차라리 SKT보다는 SK를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인적분할 이슈가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되어서 SKT 주가가 뻥 튀어 버린다면 일부 팔아라.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적분할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SK하고 중간지주회사를 합병한다는 게 전제되는데 그럴 경우에 중간지주회사 주가에 부정적이다. 그건 뭔데? 중간 지주회사는 그러면 결국은 중간에 이렇게 합병을 위해서 한몸 던지고 거쳐가는 뭐, 어? 그런 거 아니냐. 예. 어? 좀얄궂은 운명을 가진 그런 회사가 아니냐. 뭐 이런 취지죠. 그 다음에, 자, 자회사 IPO를 통한 SKT 그 가치 부각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진다. 왜? 왜 그러냐? 자, 최종적으로는 이 구조로 가지 않느냐. 봐라. 통신회사 SKT가 이런 ADT 캡스나 원스토어나 11번가나 팀앤 모빌리티와 전혀 지분 관계없이 이렇게 평행되게 나랩이 서 있는데 얘 상장되고 얘 상장되고 얘 상장되고 얘 상장되고 하면 다그 수혜를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얘를 자회사로 건느리고 있는, 그렇지. SK가 가지게 되는 거지. 같이, 여기, 이렇게 편행선상에 나립을 날입, 수 있는 이 통신회사가 무슨 이런 자회사 IPO에 수혜를 받는다는 말인 것인가. 예. 음? 말도 안 되는, 소, 뭐,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죠. 자, 왜? 아니, 그런 자회사들 IPO 가격이 설령 높다는데, 어차피 SK 주로 넘어갈 운명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나름 설정력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자 인적 분할을 해서 중간 지주 회사하고 SKT 통신 회사로 나누는데 이렇게 인적 분할하기 전에 이 시가총액의 합하고 이거를두 개로 나눴 시가총액하고 이을두 개로 나을때이두 개의 시가총액의 합이 더 커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게 30이었는데 이게 뭐 떨어져 가지고 이게 20이 되고 이게 15가 돼서 3 5쯤 된다든지 뭐뭐 뭐 20, 3 0돼서 50이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더 커진다는 그 장담할 수 없다. 왜냐면 하두 개를 쪼갰을 때 SKT 통신 회사의 시가 총액은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만 최근 통신주에 대한 시장의 인기를 감안하면 그렇게 많이 커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중간 지주 회사는 우량 자회사를 보유하여 아까인데 뭐 티맵 모빌리티, 뭐 11번가, 뭐 에디트캡스, 뭐그 원스토어 뭐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보유하여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도 있죠, 중간 지주 회사는. 그런데 SK 주와의 합병 우려로 장기 저평가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K 주와의 합병이 우려스럽다는 거죠. 오히려 이 합병 자체가, 예정된 합병 자체가 저평가를 불러온다는 거죠. 왜? 이 중간 지주회사는 SK하고 합병할 운명이라고 본다면, 그 수혜는 당연히 SK주가 차지하는 거지 중간 지주회사의 몫이 아니다. 아까 봤잖아요. 네. 합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 그냥 이 자회사가 IPO가 제대로 원활하게 큰 금액으로 되더라도 그거는 다 그냥 지주회사가 다 받는 그런 그 지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SKT의 인적 분할이라는 그 재료, 재료에 혹해가지고 skt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차라리 skt보다는 sk주를 매수할 것을 권유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 <laughs>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기음 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